똑똑똑. 은우의 아빠야, 문 좀 열어줘. 옳지. 은우 안녕. 잘했어. 옳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문 한 번 더. 자, 다시. 아침부터 훈련하나 봐요. 똑똑똑. 김은우 어린이. 삼촌 아빠 친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삼촌 아빠 친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삼촌 아빠 친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친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친구면 일단 그럼 안 된다니까. 왜? 은우야 그럼 안 된다고. 어 왜 안 되지? 은우야 그럼 안 된다고. 누구세요 그래야지. 아 너 문 열어줘. 앞 집 다 털리는 거야. 일로 와. 집 다 털리는 거. 할 수 있어 은우야. 할 수 있어. 저번 촬영 때 희두가 왔었을 때 희두가 삼촌 집에 갈래? 이렇게 했을 때 네 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삼촌 고기 먹으러 간다는데? 은우가 지난번에 희두 삼촌 말 한마디에 냉큼 삼촌 집에 간다고 했었거든요. 어. 진짜 그러네요. 어머, 가. 상처받으셨겠는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충격적이지. 그 개인적으로 은우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딸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누가 깎아줄 테니까 뭐 할래? 어디 갈래? 좀 이런 걱정되는 마음에 훈련 아닌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빠만 열어줘야 돼? 네. 지금 동생을 은우가 지키는 거야, 알았지? 좋은 훈련이네요. 은우가 문을 안 열어줘야 할 텐데. 안 돼요, 그래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가주세요, 그래. 은우 잘하잖아. 가주세요. 가주세요. 응. 해주세요. 못 가. 못 가겠는데. 못 가. 더 못 가. 해주세요. 어? 문 열어주면 안 돼? 네. 아 그래 정우 한번 지켜보자. 여기 잠깐 기다려봐. 아 이거 엄마가 이거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아이고. 정우가 23년 5월생이에요. 아. 그럼 러브랑 비슷한가요? 한 달 차이나요. 러브가 23년 4월생이에요. 그렇구나. 아, 친구네 친구. 정우야 이번에 한번 놀러와. 어머. 아버님이 문단수 훈련에 진심이시네. 무서워. 김은우 어린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할아버지인데. 낯선 할아버지한테 문을 열어줄까요? 문 열어주세요. 어, 너무 후회장 열어주는데? 문 열어주세요. 아, 이렇게 열리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안 된다니까. 아빠. 아빠인 줄 알고 아니지. 열어준 것 같은데요. 여기 문 열어주잖아? 그럼 은우한테 어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은우한테 어우 이렇게 한다니까? 뭔가 알았어요, 지금? 다시 해볼게. 아빠는 할 때까지 하거든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오. 안 돼요. 잘했어. 자, 한 번 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오빠를 안고. 어머나. 가줘. 가줘. 가주세요, 그래. 가주세요. 그렇지. 안 해요. 잘했다. 그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은우야? 모르는 사람이 하면? 가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 입력 완료. 네. 어, 오케이,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이고, 똑똑이. 오케이. 자, 앉아있어. 아빠 블루베리 줄게. 여기 앉아있어. 잠깐만. 까까를 주면. 유수가.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아. 우리 은우는 처음 보는 사람도 까까를 주면 웃어주고 까까 들고 있는 삼촌 또 졸졸졸 따라가주고 인사 한번 해봐. 까까 누가 준다 그러면 재롱이 끝도 없이 나오고 슈돌 대표 까까 러버거든요. 까까 주면 지금 문 열 것 같은데. 까까 좀 불안한데요. 자 다시 똑똑똑. 깎아줄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깎아줄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떡해. 안 돼. 은우 문 열면 안 될 텐데. 안 돼. 은우야 열면 안
문우가 지금 고민에 빠졌네. 너 문 열어주면 와. 집 다 털리는 걸. 안 돼요. 칼 주세요. 안 돼요. 오. 안 돼요. 오. 안 돼요. 오, 그렇지, 은우야. 우와, 집을 지켰네요, 은우가. 오. 잘했어. 잘했어요. 자, 잘했어. 문 단속 교육 대성공입니다. 양치해야 돼, 이거 먹었으니까. 치카치카 해야지. 하나, 둘. 은우야, 깎아 먹는 건 좋은데 은우 지금 충치 있대. 세균이 있대, 세균. 양치를 안 하면? 아쉬워요. 아쉬워요. 은우야, 치카치카 안 하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래? 양치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빠 예뻐, 아파, 지금. 볼 거야, 가서. 그리고 올게. 이거 정우랑 있어. 불났어, 아빠씨. 불났어. 칫솔 가져올게. 누구야? 누구야? 아빠 이제 입에 불 안 나지? 불 꺼졌지? 이거 불 안 나지? 오늘도 해봐. 맛있다. 근데 이거 위 있니? 그렇지, 위에도. 오늘도 불 안 나려면 양치 치카치카 잘해야 돼, 알았지? 네. 어, 양치 잘해야 돼. 네. 아, 기분 좋네. 오빠요, 이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네요. 은우야, 이거 봐. 은우야, 이거 봐. 봐봐.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은우야. 이렇게 하는 거. 무릎팍, 무릎팍, 무릎팍. 연애 대상 우수상. 김준우 씨의 춤을 보고 계십니다. 김준우 씨입니다. 또 와이프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또 줄 수 있어서. 무릎팍, 무릎팍. 이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아, 연애 대상에서 우수상 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은우가 같이 도와주세요. 아, 성우도 도와줘. 무릎팍, 무릎팍. 이제 새해라서 은우가 한 살 더 먹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1년 동안 우리의 이제 운세를 한번 아빠가 볼 거거든? 어떡해. 어? 은우가 딱 여기 한 번만 딱 펼쳐봐. 은우 책 좋아하지?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집 운세야. 자. 자, 준비. 신중하게. 옳지? 자, 책을 펼쳐서 나오는 문장이 호흡부자가 2024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아. 잠깐만. 오, 야, 이거 괜찮다. 오, 괜찮다.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그레이드? 이거 괜찮다. 일어나. 그렇지. 족자를 저, 쓰네요. 자. 해야 돼. 어, 해야 돼. 아, 귀여운 집이야. 그, 레, 이, 드, 시, 켜, 라. 어, 이거 진짜 좋은 말인데?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따라해봐. 최. 태. 대. 태. 한. 파. 어. 어. 그. 그. 레. 네. 이. 이. 드.
트. 시. 시. 켜. 켜. 라. 라. 박수. 네, 도대체 무엇을 업그레이드 할까? 좋다. 내가 좋게. 속초 시장을 투어해볼까요? 바닷가 근처라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맛있겠다. 먹거리 놀거리 가득한 속초 시장에 호호부자가 떴습니다. 봐봐 언니야, 이거 시장이야. 봐봐, 이거 먹을 거 봐봐 언니야. 이거 시장이야. 봐봐, 이거 먹을 거 봐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의외로 다 봐봐. 알아보네요. 속초 슈스네. 가보자, 오늘도 가보자. 와, 오늘 이거 봐. 이거 하나 사야겠다. 뭐예요, 뭐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 이거 하나 사자, 아빠라. 오늘 뭐 사고 싶어? 뭐? 이거? 누나 골라봐. 누나 골라봐. 무슨 색? 이거? 어머, 분홍색. 분홍색? 은우가 분홍색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너 분홍색깔 좋아하니? 그쵸, 남자는 핑크죠. 야,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아, 아빠 목도리랑 비슷한 거 골라줄게. 빨간색 갈래요. 빨간색도? 누가 분홍색과 빨간색까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래, 딸기 색깔이랑 맞을 수도 있겠다. 일로 와봐, 이거 써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머, 세상에. 아이고, 귀여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빠빠 한번 해줘. 상상이 빠빠 한번 해줘. 완전히 패티네요, 이거. 아, 귀여워. 우리 제작진들도 하나씩 타요. 다 춥잖아, 다. 몇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 아, 추우니까. 우리 몇 분이에요? 20명. 멋있다. 사장님, 혹시 이거 주막이라도 하시, 주막이는 얼마예요? 7,000원. 그럼 주막이 하시세요. 플렉스, 플렉스. 주막이. 빨리. 이거 진짜 내 카드야. 이거 좀 배분해야 돼. 벅카 걷어주고 줄까? 멋있다. 일단 계산 먼저 빨리 해주세요. 대박. 준호 씨 덕분에 우리 제작진들이 아주 따뜻하게 네, 촬영했다고 합니다. 최고. 받으세요. 3초만. 어? 제기. 자. 네, 여기. 그리고 준호 아빠의 플렉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마개 22개, 목도리 2개, 전통과자 두 봉지, 깔깔이 세트 두 벌까지 샀대요. 우와. 아, 진짜 속초 시장 접수하셨네. 예. 할 거 다 샀으니 이제 속초 먹거리 제대로 즐겨볼까요? 속초 명물 매콤달콤 닭강정부터 통통하게 살아오른 꽃게까지. 산해진미 넘쳐나는 속초에서 호흡부자가 선택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우와, 맛있겠다 오늘. 우와, 네, 감사합니다. 추위를 녹여줄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식감의 속초 대표 요리 감자 옹심이야. 오징어 순대네요. 이거 주세요. 뭐 줄까요?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오호, 알았어. 오늘 이거 먹을 줄 알아? 오늘 처음 먹을 텐데. 강원도 음식이래. 여기가 지금 강원도니까 한번 먹어봐. 조심해서 먹어. 오늘 저거 먹을 수 있을까?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그거다요. 그거다요. 잘라줘? 오. 잘라줘? 오. 잘라. 말을 너무 잘하네, 정말. 잘라줄게. 자, 먹어봐. 쉬어. 그러면. 작게 잘라주세요. 와. 아, 작게 잘라도 더 작게? 나. 은우가 먹을 때 의사표현이 확실하네요, 완전. 아, 진짜. 이거 주세요. 오, 이거 주세요. 자. 맛있는 거 앞에서는 더 확실히 아주 그냥 말이 확 늘어요. 이거 봐요. 잘라줘? 오.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그럼 오징어 순대.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됐네. 아유, 너무 잘 먹는다.
근데 이것도 먹어봐. 웅심이라는 거야. 감자웅심이. 감자를 먹으신다. 어머. 너무 잘 먹네요. 진짜 신기하다. 부자의 먹방이 너무 대단한데요, 정말. 정우 어떻게? 뭐야, 정우 지금 쪽쪽이만 주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거 맛있어요. 아니. 정우 좀만 참아. 이거 아직 못 먹어, 정우가. 어떡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먹을 거에 대한 집념이 어이구 아이 억울해 어? 또 드릉드릉해 또 아 정우도 이제 자기 주장이 확 업그레이드 됐네요 어머 왜 매워? 매워. 이거 매워. 이거 매워? 국물에 밥 한번 말아 먹어보자. 은혜야. 밥. 싫어. 밥. 싫어. 나도 싫어요. 밥 먹어야 돼요.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진짜.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진짜. 아토. 아토. 이거는? 아토. 아무튼 시켜먹으세요. 미안.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호 불어. 호. 호. 맛있지? 아이고. 어떡해. 정우야. 정우야. 왜 그러는데. 왜. 총차장 난국이다. 출발 전보다 한 와, 3년 늙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와, 너네 진짜 업그레이드 되긴 됐다 보다. 와. 신둥이들이지만 여행이 쉽지 않죠. 은혜 일단은 밥도 먹었고 다 했으니까 일단 은혜 일단 숙소 가서 좀 쉬자. 오늘 알았지? 네. 네. 착잘해. 빨리 가자. 출발. 깎아주세요. 못 살겠다. 아빠 요거만 하고 요거 도착해서 줄게요. 끝. 아니야 도착해서 줄 거야. 깎아주세요. 잠깐만. 아빠 운전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오빠 운전. 운전하고 있잖아. 운전하고. 우자해고 깎아주세요 우자해고 깎아주세요 완벽한 문장을 말했네요 운전하고 깎아주세요 운전 다 도착해서 깎아줄게요 네 깎아러버 은우야 왜 은우랑 갑자기 일출을 보고 싶었냐면 은우야 왜요? 아빠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빠가 매년 대관령으로 일출을 보러 갔었어. 부상 없이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었고 소원 빌었거든. 와, 그래서 아이들이랑 속초에서 일출을 꼭 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정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저녁이 다 돼서야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오, 더. 오, 좋아, 자세 좋아. 어우, 정우도 살 너무 순했네. 와, 하냐고. 아까. 일로 와. 빨리 와. 깎아줘. 깎아줄게. 오자마자 이제 깎아를 찾네요. 아빠 옷 벗고. 그렇지, 아빠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 그렇지, 은우가 벗어봐. 은우 벗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옳지, 여기다 올려놔. 옳지, 아빠처럼. 그렇지. 그래, 양말 벗어.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앉았어? 여기 앉아서. 다 따라 안 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앉았어? 넘어지는 것도 따라. 내가 그렇게 앉았어? 내가 놀린 건가? 양말 벗어. 아이고, 편안하다, 이제. 힘들었다. 완전 따라해. 아이고. 와, 오늘 진짜 대다. 혼자서 아들 둘, 애기들 보는 거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넌 안 지치지. 아빠가 맨날 계속 안아줬으니까. 잠깐만, 지금 몇 시야? 아빠 일정이 하나 더 남았어. 아, 일정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뭘 또 하려고. 은혜야, 일로 와, 너. 아빠 온천 준비했다니까, 너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온천 준비한 거야. 온천 간대요. 와, 겨울에 온천이라니. 이거는 아빠로서의 다 로망이 좀 있지 않나. 저도 아버지가 많이 봤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네요. 오우, 괜찮아? 살 괜찮은데? 아빠도 옷 갈아입고 올게. 고생을 좀 봐야 되나? 안 하신대. 엄마가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소중하다, 진짜.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 이뻐하네. 뭘 본 걸까요? 사진 포즈 아닌가요? 뭐, 갑자기 포즈인데, 이거? 눈빛도 그렇고. 카메라 의식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약간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오. 야, 잡지 표지 같다. 아이고, 은우야. 해주해줘요. 일로 와. 아빠랑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야외라서 끝났는데, 빨리 끝났는데. 아빠가 오늘 준비 많이 했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알았지? 빨리 갔다, 빨리 가자.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정우는 가만히. 가만히. 우리 정우 한 10분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혼자 육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10분만 좀 봐주세요. 네, 정우 금방 갔다 올게. 온천에 들어가기 아직 정우가 어려서 카메라 이모님한테. 스텝과 함께하는 육아네요. 금방 갔다 올게, 빠빠이. 금방 갔다 올게. 실내에서는 일단 정우랑도 같이 하자. 정우 너무 순하네요. 진짜 순해요.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온천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게요. 속초 여행 1일차 마지막 일정인 것 같아요. 온천을 아이와 함께하는 게 또 로망 중에 하나였대요. 봐봐, 은혜야. 우와. 처음 와보지? 아빠가 먼저 들어가 볼게. 우리 은우 생애 첫 온천인데요. 저번에 킥보드 탈 때도 얼었던 은우죠. 처음을 경험하는 것에 긴장도 많이 하고 겁이 많았었는데요. 아빠 여기 있어. 좋았는데 원래. 처음 경험하는 온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아빠가 들어가 보는데요.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릴 것 같네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여기 만져봐. 여기 추운 거다. 그래, 아빠 따라쟁이니까. 아유, 좋아. 도전, 도전. 아유, 좋지. 어때? 따다다. 아유, 좋지, 은혜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온천 맛을 알아버리면 이거 골차트인데. 아, 좋죠. 장난 아니야. 진짜 온천의 맛을 알아버린 거야? 하루
표정이 막 준비 많이 했잖아.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계획이 있었네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맞지? 어, 이거 하이라이트. 어, 하이라이트. 오늘 하루에 고생을 잊게 해주네요. 아빠 그래서 오늘 우누라 멀리까지 온 거야, 정우랑. 알았지? 좋지? 알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응? 우누야, 시원하지? 이게 알 수 없죠, 이제. 나이 따뜻하다 했는데, 방금. 우누야, 시원해? 시원해?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이 속는 거 아닐까요? 어? 진짜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네 시원해? 우네 시원하지? 진짜로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네 시원하지? 따뜻해. 따뜻해. 그렇지 그렇지 정답이에요. 따뜻해. 거짓말 못하지. 그럼 정답. 우와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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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도 되겠다. 우와 따뜻하다. 누누가 요즘 동생 태어나고 아빠랑 둘만의 시간 못 가졌어. 하긴 그치 우누야. 잠깐만. 누누가 동생 정우 태어난 뒤에 아빠한테 동생을 양보했었죠. 오늘 좀 삐진 것 같은데. 누누야 삐졌어? 누요. 누요. 동생이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동생 누요? 진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네. 아, 그래도 아빠가 우는 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누누지. 올해도 누누야 이제 동생이랑 실내 들어가서 놀까 같이? 안에 들어가서? 아빠랑 둘만의 시간이 좋아. 큰일이네. 누누가 벌써 이 노천탕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이거. 아빠랑 드릴까? 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아빠랑 누누랑 정우랑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 많이 보여주자. 알았지? 네. 화. 화. 이. 이. 띠. 띠. 팔. 팔. 수. 이. 이. 따. 따. 최고. 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도 정확히. 어머, 지금까지 은우표 최고가 검지손가락을 대는 거였거든요. 최고 오늘 했다 제대로.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옳지 이렇게. 옳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됐어. 벌써 하나 됐어. 업그레이드. 물장구 쳐봐. 은우 생애 첫 온천은 완전 성공이네요. 그러네요. 팔로 다음에는 다 같이 오자. 네. 어, 받을 것 같고 이제 정우랑 같이. 네. 응, 가자. 와, 정우가 또 서운해할까봐. 누누야, 너가 지금 라인이 배 라인이 지금 기가 막히거든. 아빠가 딱 봐도 네 배꼽이 어디 있는 줄 알 것 같아. 아빠가 오늘 배꼽 맞춰놓지. 여기 오늘 배꼽 있지. 여기 오늘 배꼽. 너무 귀여워요. 저 D라인은.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아빠 딱 맞췄지? 여기 배꼽 있지? 눈빛 봐. 아빠 겁났어 지금. 어, 엄마 눈빛 나왔어. 참아주면 좋겠다, 은우야. 정우도 왔네. 우정우 좋아하지? 이거 우정우 물 좋아한다니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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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재밌어, 재밌어. 좋아하네, 재밌어. 아이들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좋아. 좋아. 이때 이렇게 목튜브. 은우는 10개월 때 처음 수영장 방문했었을 때 무서워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8개월 정우인데 좋아할까요? 숨 쉬고 있어? 옳지. 아, 우리 정우 되게 용감하다. 울지도 않고. 정우는 혼자 잠가 지금. 우리가 상상 안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움직여봐.
그렇지. 어머, 어머, 그렇지. 큰일한 대기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이 좋아, 기분 좋아. 그렇지.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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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어머, 어머. 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다른 하체 힘을 자랑했는데요. 점프력도 수준급이고요.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최상이에요. 확실히 운동 DNA를 물려받았네요. 네. 그렇지, 저거 저쪽으로 가봐, 이제. 그렇지, 쭉쭉 가봐. 가봐. 뺨쳐서 가봐.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수영 천재요. 정우 되게 잘한다. 정우 되게 잘한다. 그치? 오, 형도 놀랐어요. 오. 그렇지. 어머, 어머. 그렇지. 형이 마사지도 해줘. 귀여워. 어, 재밌어. 오, 잘한다. 오, 옳지. 아, 사랑 넘치는 물놀이네요. 재밌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은우가 또 노천탕에서 잘 있더라고요. 아우 진짜. 협조해주는 은우 덕에 아들과 온천여행 로망을 이뤘네요. 좀 더 크면 정말 대중목욕탕에 한번 같이 가볼 생각.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젖었어요. 그렇지, 바로 줄게. 아빠가 바로 줄게. 자.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또 입었네요. 입었어. 됐어. 자, 이렇게 서봐. 여기 딱 서봐. 2024 깔깔이 패션쇼예요. 자, 하트. 손뽀뽀. 이쁜지. 어, 이쁜지까지 나와. 자, 알았어요. 자, 꽃받침. 어이구, 한 바퀴 돌고. 배꼽 인사 마무리. 아, 배꼽 손 인사 90도로. 90도로 손 인사 마지막. 옳지. 어머. 자식이기는 아빠 처음 봐요. 와. 은이 오늘 재밌었어? 잠들기 직전인가 봐요. 은이야, 너 미안한데 아빠가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확 꽂혔어요, 그 일출에. 부상호시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매년 밀어봐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일출 예정 시간이 꽤 빠르네요. 내일 근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6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 일출 아빠 내일 꼭 일어나야 돼. 늦잠 자면 안 돼? 네.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영양제 먹어야 돼요. 참, 아까 아빠가 그 알람 맞춰놨거든? 아빠 바쁘다. 먹는 거라 그러면 뭐든 안 가리고 일단. 주세요. 이거요? 네. 이건 밥이에요. 주세요. 진짜? 이거 진짜 먹을 거야? 네. 밤에? 나 주세요. 이거 진짜 먹을 거예요? 갑자기 약 먹을 시간에 갑자기 바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 온천도 하고. 힘들었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어머, 진짜 배고팠네. 어머, 졸면서? 아우,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어, 손에서 안 나. 바지 딱 하나 올리고 딱 패션 봐봐. 어, D라인 확실한데요. 완전 인정이죠. D라인 네, 요즘 힘들어요 이게. 눈 떠, 야 눈 떠. 어, 정훈도 자겠다. 한 명은 눈 비비고 한 명은 눈 감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지금 미치겠네 진짜. 어, 됐어요? 네. 응. 눈이 또 그냥 밝아졌어요.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넘쳐. 진짜 에너지가 진짜 안 지치는구나 우리는. 김은우. 네. 너 아까 아빠랑 약속했어. 6시 반에 일어나기로. 네. 이제 아빠 눈이 감기려고 그래. 눈 좀 봐. 이러다 아빠 먼저 잡으면 너무 웃기겠다. 힘 좀 그만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먹고 힘이 생겼어. 어떡해. 저 아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니.
너 지금 잘 생각이 없구나. 그래 좋아, 오늘 한번 하얗게 불태워보자 이거야. 은우는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언제 끝날까요 이 밤이? 아, 알람 울렸어요. 어머, 어떡해, 못 일어나나 봐. 어떡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우리 11분 좀 늦었는데? 좀 늦었어. 은우야, 은우 형. 은우 완전 꿈나라죠 지금. 와. 알람 소리 왜 못 들었지 진짜? 쭉쭉 스트레칭. 아, 이거 아예 스트레칭 해야 돼. 자면서도 싫다 그래. 힘들어. 오랜만에 새벽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쫑어도 일어났어. 어, 쫑어 깼잖아. 쫑어 깼어. 지금 쉬지도 않고 가는 거죠? 아, 그쵸. 씻을 시간 없어요. 어, 저는 아빠 갔다 올게. 아빠랑 형 아빠 일출 보고 올게. 저는 갔다 올게. 아, 일출 시간 너무 간당간당한데, 은우야? 숙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곳인데. 아, 진짜 간당간당하게 도착하겠는데? 일출 시간하고? 볼 수 있겠죠? 은우야, 아빠 어떻게든 했던 거 보여줄게. 알았지? 길은 안 막히는데. 자꾸 시내 걸린다. 야, 시내 왜 자꾸 걸리는 거야? 와, 시내 왜 이래, 진짜 오늘? 야, 어쩜 이래? 왜 계속 시간 자꾸 걸려? 일어나겠어요. 아, 맞아요. 있는 시간 다 걸리는 날. 어, 시간 1분 늘어났어. 도착 시간 1분 늘어났어, 이제. 오늘 일체 못 보면 하루 더 자고 갈 거야. 그렇지. 했던 건 아니야, 시내 나지. 어머, 어머, 지금 잠깐 이거 해? 뜨려는 거 같은데? 햇돈이 아니지, 은우야, 지금. 아니, 햇, 다 뜬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까 햇돈이 하루 걸릴 거야? 뜬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계단이야. 우와, 은우야, 예뻐. 이야, 정말 탁 트인 공간에 가슴이 뻥 뚫리네요. 속초의 명소, 영금정에서 바라보는 경치. 하, 최고일 것 같은데요? 상쾌하지 않아, 언니? 어?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해 뜨면 오늘 눈 감고 소원 빌어야 돼? 각자 다 소원 빌고 있죠. 근데 춥게 오늘 기막이 아빠 됐어. 아빠도 기막이 됐어. 진짜 햇님 같다. 응, 배 보이지? 배 보여? 시원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도 보이고요. 경치를 살펴보면서 기다리니까 이제 서서히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해. 어, 해. 그 해야, 해 알아? 저 해 봐봐, 해. 붉은 지평선 위로 한 줄기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우와, 보여? 보여? 저기 해 뜨는 거야, 지금. 저기 일출이야, 그러면. 봐봐. 저기 빨간 색깔 보이지, 빨간 색깔. 오늘 생애 첫 일출. 와, 진짜 예쁘다, 은우야. 봐봐. 그지? 드넓은 푸른 바다에 붉게 물들어간 하늘이 정말 장관이네요.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와. 아, 엄마랑 정호도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저렇게 예쁜데. 우와. 정호도 왔어야 되는데. 둘이서만 보기 아쉽네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강원도 대관령에 가서 선배랑 가서 항상 부상호시 국가대표 되게 해달라고 매년 밀어버렸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난 후부터 한 번도 못 가고 2013년도 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대표팀을 은퇴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보면 좀 새롭지 않을까. 제가 대표팀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었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은우가 뱃속에 있었고
국제 시합 준비할 때 한 달에 한 번밖에 은우를 볼 수 없었는데요. 엄마한테 와. 싫어? 아빠랑 헤어지는 어린 싫어? 은우한테도 아빠와의 헤어짐이 참 힘든 시기였죠. 아. 자주 못 만나서 처음엔 이렇게 다소 어색했었어요. 그렇기에 은우를 만날 때 준호 아빠가 더욱더 노력했던 것 같네요.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죠. 아빠의 노력에 보답하듯 은우도 아빠와의 시간을 참 좋아했는데요. 오, 깜짝이야.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오, 앞으로는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살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올해 1월 2일자로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플레이 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지도자로서의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준호 아빠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펜싱 선수를 시작했고 21살에 대표팀에 선발이 되어 10년의 펜싱 국대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앞으로는 준호 아빠가 새롭게 도전하는 코치 생활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은우와 함께하는 일출을 보면서 준호 아빠는 어떤 소원을 빌까요? 엄마, 아빠, 은우, 정우,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2023년 우리 대박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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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후보자에게 언제나 행복한 날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다 컸어. 우리 아들 다 컸어, 이제. 아, 미용실에 왔구나. 오, 오늘 너무 잘하잖아. 아이고, 우젓하게 앉아있네. 시원한 거 해줄게. 시원하지? 야, 우리 오늘 완전 엉아 다 됐는데? 엉아다, 엉아. 머리 커트하러 왔나? 올해 은우의 머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파마를 파마?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머, 기대된다. 그러니까 바가지 머리에서 가르마 머리로. 어머, 어머. 새해 목표대로 머리도 업그레이드 하는군요. 어, 기대되는데? 파마까지. 어, 좀 우젓해졌는데? 오, 좋아요, 좋아. 어? 왜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어, 안 울네. 우리 정우는 머리 좀 더 기르면 어? 아빠가 해줄게. 정우도 옆에 있네요. 아빠 없이도 혼자 이제 머리 자를 올 수 있겠는데? 어, 뭔가 평화롭네,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그러네요. 우리 새해에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였거든. 은우야, 오늘 업그레이드 하자. 미용실에 얌전히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어, 이제 왔다. 혜자가 무서운 거 아니야. 혜자가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저 좀 차갑잖아요. 그죠, 그죠. 아, 표정이, 표정이. 엔진 들어갑니다. 엔진 시동 켜고. 브롱, 브롱. 눈치 보고. 왔다 왔다. 손 한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괜찮아 은우야,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은우야 이거 머리 손으로 만지면 은우 손이 간지러워서 안 돼. 엄마가 은우 쪽에서 어떡하지? 하지마. 어, 저건 안 돼요. 싫어. 싫어. 하지마. 나왔다. 아빠 안 와서 아빠 안 와서 해? 네. 네. 말 잘하네. 자. 오늘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어, 만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야, 자, 시작부터 울음 터졌습니다. 이거 어떡해.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한 개도 못 말았는데. 됐다, 됐다. 이거 거의 다 했잖아. 됐다. 이거 끝이야. 똑같나. 아빠가 조금 스킬이 부족합니다. 우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기니까 울 때가 어? 있잖아요. 저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확실하게 대화를 해놓고 시작하면 안 울어요. 너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 설득을 해놓고 하면은 낫더라고요.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시작한다. 네. 뭐든지. 그럼 저거 뽀로 보면서 할까? 싫어. 응? 싫어. 싫어. 싫어? 음료수도 싫다. 어떡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빠가 하나씩 안 주고 이거 너 다 줄게. 어때? 딸기로 다 줄게. 그럼 다 줄게. 예,
딸기 보는 순간 좀 미소가 아, 싹 지네. 자, 일단 무기가 그렇죠. 성공했네요. 아이고 좋아. 맛있지? 문희야, 너 이거 하나 말 때마다 아빠가 이거 하나씩 줄게. 어때? 좋지? 하나 말아주세요. 하나 말아주세요. 통할 것인가? 아, 딸기는 딸기고. 이건 싫어. 그럼 정우 한다? 네. 어? 네. 형아가 해야지, 동생이 하면 어떡해. 어이구, 정우 봐봐. 어이구? 정우 오늘 여유, 제일 여유 있네. 봐봐. 동생 좋아하는데 봐봐. 저 정우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엄마는 정우가 딸기 내가 먹고. 동생했네. 이거 봐. 정우 저렇게 하는데? 야, 폼이 장난 아닙니다. 옳지, 정우. 신났잖아, 정우. 어, 신났잖아. 누가? 아이고, 이뻐. 형아, 나도 했어. 아, 진짜. 최후의 무기 태블릿 등장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보여주는 건데, 김원우. 드디어 나왔다. 하지마. 어, 이것도? 어, 쉬워, 쉬워, 쉬워. 태블릿도? 이거 봐, 우리 최초, 김원우. 전 할 수 있습니다. 어, 동생 응원해준다. 동생이 형 멋있대. 할 수 있습니다. 전 머리를 멋있게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김정우의 형 말을 시키네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굿대거든요. 아이, 잘했어요. 야, 이거 아빠 하는 거야, 아빠. 아빠 하는 거야. 아빠 할게. 아빠 하는 거, 이거 봐. 이거 아빠 하는 거야. 이거 아빠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빠 하는 거야, 아빠. 새해니까 아빠도 오늘처럼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아빠랑 같이 하는 거야. 아, 아빠도. 너무 귀엽잖아. 아빠가 더 멋있지? 오늘 누구야? 오늘 누구야? 아, 이제 오늘도 얌전히 있네요. 아. 너무 귀엽잖아. 나무꾼 같은데, 근데? 어머, 어머. 이제 뭐 중간 단계를 넘어섰네요. 아주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주. 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 10분 정도 있어야 되지? 응. 그럼 정우야, 지금 간식을 좀 먹자. 아빠 지금 간식 먹어. 자, 은우 마무리하는 동안 정우도 간식 먹고요. 어휴, 너 뭔지 알아? 알았어, 죽여, 죽여, 죽여. 거울을 못 보겠어요. 내 모습이 지금 너무. 왜? 아빠 멋있어요. 아빠도 지금 시간 내서 여기 다운펌 무카로 하는 거죠? 네, 네. 딱. 맛있다. 아, 맛있다. 아구, 아구 잘 먹어, 아구 잘 먹어. 아이고, 샴푸까지. 너무 왔어요. 어, 궁금하다, 궁금해. 김우 누구야? 드디어 김우 누구야? 파마가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누구야? 네. 머리 마무리. 오기야. 아우다. 야, 자기도 마음에 드네. 표정이. 머리 봐봐. 머리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형, 머리 봐봐. 머리. 형, 머리. 아우, 어떡해, 어떡해. 형, 머리. 옳지. 형, 멋있다. 아유, 착해. 세상에. 옷 갈아입으러 가자, 아빠. 알았지? 네! 아이고, 양반치 도련님 같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정우도 한복 입었어요. 아이고, 저 볼 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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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 준우 아빠까지 멋있습니다. 아, 이 집안은 비주얼이 너무 비주얼이 강하네요. 어? 너무 멋있어요. 와, 육전을. 어, 육전. 그렇지, 고기파야. 야, 들고 뜯어. 얼굴 좋아.
야, 어우, 잘 먹어. 오, 제대로다. 물 먹었어? 아, 물 먹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아유. 어머, 어머. 봐봐, 있다. 알았어. 아, 좋아. 자, 감사합니다. 얘는 또 생활력이 강하네. 지가 뱉은 거 또 먹네. 아직 정우는 침을 내야 해. 아직 좀만 더 있어. 그래도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감사합니다. 좀 더 크면 줄게. 정우야, 미안하다. 아직 이유식되구나. 맨날 먹는 거 지켜만 봤던 우리 정우가 이제 드디어 떡봉 요거 하나 지어주네요. 네. 아직 먹을 게 한정적이어가지고. 완전 먹고 될 건데. 금방이다, 금방이야. 아이쿠. 더 줘, 그래. 또 달래, 또 달래. 아, 그래, 많이 먹어. 그래, 이건 치킨이다 생각하고 먹어. 어? 아, 우리 잘 먹네. 또 먹고 살겠다고, 아유, 세상에. 한 입에 달어? 저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게요. 어. 금방 치킨 먹죠.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럼요. 금방 짜장면 먹습니다. 다 먹었어, 그래요? 네. 별일 없었죠? 나는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 왜요? 아줌마들이 알아봐서. 어머, 그러시구나. 좋은 거 아니야? 동네에서 아주 유명 인사. 나가서 모임을 제가 많은데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시고 아, 은우 할아버지 아니냐고. 입벌 해주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 술 대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힘들어요. 은우가 또 요즘에 너무 인기 스타입니다. 이게 또 행복한 꽃미니시네. 맞아요. 식당에서 네. 막 밥도 사주시고 그런데요, 동네 분들한테. 그럼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손자가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뭐 하시는 거야, 아빠? 무슨 선물이야? 활동성이 좀 많아서 그네를 하나 또 선물을 한번 해봤어요. 나로 정우야, 정우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귀염뽀짝 요가부터 수영까지. 그렇지, 그렇지, 정우. 아빠를 닮은 국대급 운동신경으로 천하무적 체령을 자랑하거든요. 정우도 한번 해줬으니까 정우도 한번 해줘야지. 아니구나. 그네 타자. 와, 정우 선물까지. 정우 안 무서워? 할아버지밖에 없다. 정우 정도면은 그네 잘 될 것 같은데. 어머. 저거 타야 돼. 겁도 없고. 봐봐, 저거 타잖아. 저거 타잖아. 안 무서워? 저거 타는데. 딸때 운동자. 저 아이 보세요. 저 아이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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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옳지, 옳지, 옳지. 다정해. 아이, 재밌어. 형아 밀어주니까 더 재밌지? 아이고, 꼬딱꼬딱거려. 발 끄떡끄떡 얘는 겁이 없네. 운우 한번 타볼까? 아빠가 태워? 밀어줄까? 무서워, 너는? 야, 동생은 재밌대는데, 정우는? 정우는 재밌대잖아. 오, 정우 잘 타네. 얘는 네 대를 이기겠다, 아무래도. 정우가 운우 때 못했던 거를 그 겨울 속 정우는 하는 거야. 운동 안 하고 말 되는데? 맞죠? 정우를 운동을 시키고 얘는 공부를 시켜야 돼. 그치? 이제 정우 그만. 정우 기저귀 한번 갈자, 아빠. 운우야. 운우야. 야, 그게 뭐야? 똥 쌌나 봐. 어? 어머, 어머.
동우야, 아빠가 오늘 정우 똥기저귀 가려다가 이렇게 됐어. 똥 묻었어. 어구. 똥 묻었어.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똥이야? 아이고. 아, 엉덩이에 퓨레. 퓨레 묻힌 거야. 어, 그거 줘. 장난꾸러기. 아빠 얼마 싸게. 10% 착시매트로 눈을 네. 속이기에 완전 성공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신있게 와. 그렇지, 자신있게 와. 그렇지, 자신있게 와. 그냥 빨리 와. 진짜? 그렇지. 끝으로, 끝으로.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아빠 예뻐, 아파, 그거. 은우가 엄청 신중해가지고 또 한 번 몰카를 시도해보려고 하나 봐요. 그러네. 은우야, 아빠가 은우 정우. 이번엔 속을까요? 똥기저귀 가려다가 이렇게 됐어. 똥 묻었어. 뭐야? 똥 묻었어. 똥 쌌네. 똥 묻었어. 똥 쌌네. 이거 봐봐. 똥 묻었어, 똥. 은가 묻었어, 은가. 아, 일어나, 일어나. 아, 한두 번 해보자, 연기하는 거예요. 아, 일어나, 일어나. 뭐야, 할머니 같이.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은가 묻었어. 은가 묻었어.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묻었어. 어떡해. 아우, 냄새. 어, 냄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을게. 아우 눈으로 심한 말 한 것 같은데요. 맞아? 다 뜨거워요, 다 뜨거워. 눈에 똥 튀겼어. 네, 똥 튀겼다 이거. 완전 이거. 어? 못 찾죠? 휴지. 아 휴지. 휴지 찾는 거야 휴지. 휴지 아 휴지. 그래도 침착하네. 정우야도 뭐하니 새벽에? 정우까지 지금 연기에 합세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와. 자 휴지를. 아이고. 아우 착해라. 오늘 최고네 최고야. 아구 동생 닦아주는 거야. 아우 자기 닦는 게 아니고. 아유. 예. 어머. 당황하지 않고. 응. 닦아준다. 닦아줘. 똑바로 누워 있으라해. 똑바로 누워 있으라해. 와. 이럴 때 부모들은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요. 아, 감동이야.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정우를 바라보기만 했던 우는데. 아이뻐. 아이뻐 그지. 아이뻐. 이제는 동생부터 돌보는 이제 멋진 형아가 되네요 이제. 진짜 최고다워.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아유 뿌듯하겠다 진짜. 이거 보니까 진짜 둘라키를 너무 잘했다 싶네요. 잘했다. 잘했어? 오, 와. 와.